여기 아래쪽에가 잘려서 일단 전지가요 아래쪽엔 잘라주고 이게 위쪽으로 더 올라갔어요. 위에도 더 생겨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은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는데 저번에 그 복령캐러 왔던데 그 자리를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번에 요 전 동영상에 보면은 제가 더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여기를 한번 산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산행하면서 더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만약에 더덕이 없으면은 또 복령으로 찾아서 복령 있는지 한번 산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햇빛이 잘 들고 이러는 곳에는 하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수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지금부터 또 천천히 시작하면서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산행물을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산행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두릅나무가 있는데 두릅나무 두릅순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강원도 쪽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두릅 산행하려면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계속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여기 엄나무 순도 하나가 있는데 엄나무 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예,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두릅은 아직 멀었고요. 지금부터 또 산행하면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원추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쪽도 원추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뭐 요건 몇 개 안 돼서 일단 놔두고 원추리가 많은 곳에 가면은 원추리를 또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덕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싹대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보면은 더덕 시방이 달려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더덕 시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쫙 피었을 때 보면은 완전히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별 모양을 보면은 보고서 또 여러분들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요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더덕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 더덕 싹이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썩다가 더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 전이 지금이 딱 좋은데, 오늘 첫 번째 만난 더덕이네. 한번 볼까요? 더덕도 괜찮은 것 같네요. 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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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난 더덕이네요. 싹대는 요만큼 올라오고 있고요. 싹대는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주변을 한번 더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덕이 하나가 나오면은 주변에서 또 발견되기 때문에 주변에 한번 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달래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진달래가 벌써 폈네요.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따서 먹고는 했는데 여기도 잔대가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잔대가 싹대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대 보면은 싹대를 보면은 이렇게 도라지처럼 싹대가 한 군데서 이렇게 네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네 개고요. 여기도 보면 네 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 군데서 몰아서 나오면은 거의 잔대 아니면 도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에 시방이 달려 있으면은 도라지고, 끝에가 이렇게 쭉쭉 뻗었으면은 이렇게 쭉쭉 뻗었으면은 이게 잔대고 그래요. 잔대가 벌써 싹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싹대 올라오고 있네요. 잔대 좋습니다. 좋네. 좋습니다.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북녘꾸리가 있는데, 뿌리를 한번 볼까요? 뿌리도 좋으네요. 북녘이 생겼을 텐데, 북녘을 찾아봐야 되나. 한번 조금만 찾아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산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덕도 하나밖에 채취를 못했는데, 여기서 잠깐 쉴 겸 쉬는 건 아니죠. 더 힘들죠. 북녘 산행이.
잠시 한번 동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뭐, 땅이 돌이 많아서 복령을 찾을 수 있을까는가, 아, 모르겠네요. 돌이 좀 많아요. 뭐,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으아. 아, 여기 끝에 보면은, 아,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하얀 가루가, 아,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아, 여기 있는데, 아,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아, 요 주변에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아, 으아.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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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복력이 있습니다.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깊이 박혀 있나? 아, 크다. 깊이 파야 될 것 같아. 아, 오늘은 멋있게 잘리지 않고. 멋있게 한번 캐봐야지. 아, 이쪽으로 더 파야 될 것 같아. 아래쪽도. 아래쪽에, 아, 여기서 잘렸고요. 뿌리가 살아내려갔기 때문에. 아래쪽에 또 복력이 더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한계가 아니에요. 이쪽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지가이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예, 분명 하나 나왔습니다. 으아, 크다. 으아, 아, 좋으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요 주변에,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를 채취했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도 복령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요 위쪽으로도 한 번 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 돌 때문에 너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 깊이 박혀 있는데, 지금 요 위에서 방금 채취한 데서 또 내려와서 뿌리가 내려와서 여기서 분명히 또 달린 거예요. 뿌리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도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뭐야?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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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았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설마 이거 아니겠지? 설마 이게 아니겠지? 이게 맞은 건가? 야, 이게 맞았네요, 이게.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거. 와, 땅속에 있는 거 이런 거 찾아내다니, 이게 완전히 이건 프로. 어? 세계 선수 아니면은 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이게 하나가 아, 부러졌습니다. 아, 진짜. 하나가 부러져 버렸어요. 여기가 아, 열처리가 한번더 됐더니만 아, 여기가 부러져 버렸네요. 그래서 아,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 뭐 하나를 찾으니까 힘은 덜 들긴 하네요. 나무끼 같은데? 나무끼가. 나무끼네요.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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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 사이, 뿌리 사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끝에가 조금 잘렸네. 크진 않네요. 아, 조금 왔습니다. 아, 이번에 아, 이거 하나 찾았네요. 한번 주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산행을 했습니다. 아, 오늘 기대했던 것보다 아, 정말 많은 거를 채취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뭐 채취해야 좋은 건 아니고 복령 조금 채취했고요. 아, 그리고 잔대 아, 잔대도 먹을 만큼 채취를 했고요. 아, 더덕도 조금 채취했고 아, 그리고 원철이 오늘 또좀 채취했네요. 오전에 복령 채취
채취한다고, 아, 오전을, 시간을 다 허비를 해서, 아, 도덕 산행을 제대로 못 했는데, 아, 나중엔 또 도덕만 또 산행하면서, 아, 한번 도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취나물이나 아, 나물 종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드롭도 나오고요. 엄나우선도 나올 거고 아, 그때 또 산행하면서 아, 여러분들한테 아,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 정말 더 좋은 영상으로 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